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이 몬스테라는 벌레하고 그 죽어가고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화분에서 꺼내가지고 살릴 수 있는 거를 입고지를 해본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지 3주일이 지난 건데요. 이 아이들이 지금 뿌리가 하얀색 뿌리가 난다는 건 제가 뿌리도 많이 잘라낸 거거든요. 근데 이 아이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. 잠시 열어볼게요. 한꺼번에 빨리 빼려고 그랬더니 그러다간 지금 새로 나는 싹이나 어떤 뿌리들이 상할까 봐 이런 거 하나씩 다 지금 끈뭐 이런 거다 제거했고요. 네 개인 것 같은데 하나씩 다시 또 조심조심 꺼내 보겠습니다. 잠시 중단하겠습니다. 이 아이들이 햇빛과 물 그런 걸로 자기 스스로 영양분을 섭취하고 이렇게 했나 봐요. 다행히 얘도 지금 싹이 났고요, 뿌리도 났고요. 그럼 이 아이도 그렇고요. 얘도 그렇죠. 그리고 얘도 아이들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찍었습니다. 지금 저는 결과 보고 해드린 거. 이 사이에 또요 뿌리도 떨어졌네요. 아, 제 발도 나오네. 다 일단은 살렸어요. 일단 이 새싹이 나고 있죠? 뿌리 이렇게 완전히 잘렸는데 새로 잘린 이유는 큰 화분에 깊은 화분에 있었던 거라서 이 물삽목하기에는 너무 뿌리가 길어서 잘랐던 거고요. 그 지금 흰색으로 난 이것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. 얘는 아직 싹은 없는데 요 달려있는 이거를 안 자른 이유는 이쁘리가 더 튼튼하잖아요. 그래서 얘네들 살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. 얘는 싹은 아직 없고 뿌리만 잘 발달됐어요. 그리고 얘는 뿌리도 새로 나온 것도 있고 잘 자란 것도 있고 싹도 나왔네요. 이 아이들이 구멍도 엄청 많은 거고요. 지금 얘도요. 여러분들 그 이렇게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면 다시 물삽목해서 이렇게 다시 튼튼하게 키워보세요. 좀이 아이들 거대한 이 아이들을 앞면으로 다시 놓고 찍어보겠습니다. 이거 다 뒷면이라 안 이쁘네. 그냥 손으로 이렇게 찍어보겠습니다. 이 아이들이 계속 자라는 건 아니고요. 이 애들은 자기 스스로 영양분을 만드는 잎사귀, 그러니까 광합성을 해서 저 새로 나오는 이 싹에게 줄 거예요. 이 애들은 모주가 되겠죠. 예. 하여튼 감사합니다. 소식 전합니다. 싹을 잘라버리겠네. 잘못하다가.